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여름에 다녀온 남해 여행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여행은 좀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해는 한국에서도 저기 남쪽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좀 먼 편이에요. 남해까지는 기차가 없고 버스로만 갈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남부 터미널에서만 갈 수 있어요. 고속버스는 티머니 고라는 앱에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어요. 출발지는 서울 남부, 도착지는 경상도 남해를 선택하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앱 사용이 어렵다면 터미널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보세요. 자리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외국어 기능도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 이렇게 티켓을 샀다면 이제 버스를 타야겠죠? 요즘엔 종이 티켓보다도 이런 모바일 티켓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 창밖 풍경을 보면서 갔어요. 남해까지는 아주 멀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휴게소 구경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번 여행의 특별한 점을 이야기할게요. 남해는 도시 자체도 작고 여러 섬으로 연결된 곳이에요.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뚜벅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추천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친구가 꼭 가보고 싶은 숙소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남해에 가게 됐어요. 단독주택인데 숙소가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지하철은 없고 버스 이용도 어렵고 또 저처럼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오래 하지 않아 차를 렌트하기 어렵다면 남해에서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할까요? 바로 택시 투어가 있어요. 택시 투어는 택시 한 대를 시간을 정해놓고 빌리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그 택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남해처럼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관광지에서는 택시 투어를 추천해요. 네이버에서 지역 이름과 택시 투어를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제 친구가 예약을 했는데 택시 투어를 찾을 때 리뷰를 보고 기사님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좋은 리뷰를 가진 택시 기사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문자나 전화 등으로 연락해서 날짜와 시간, 가고 싶은 장소 등을 이야기하면 예약할 수 있어요. 사실 팁이라면 팁인데 알고 보니 저희가 예약한 기사님은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찾아서 메시지를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님과 직접 대화한 영상도 중간에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택시 투어를 준비해서 드디어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바로 숙소로 갔어요. 먹을 걸 많이 샀죠? 다 먹고 왔습니다. 숙소에서 좀 쉬다가 저녁에 바비큐를 먹었어요. 동네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고 마당까지 오더라고요. 맛있게 구워서 먹었습니다. 둘째 날은 드디어 택시 투어의 시작. 저희는 숙소에서 시작해서 관광지 몇 곳에 갔다가 마지막에 다른 숙소로 가는 코스를 짜서 기사님과 상담을 받았고 안녕하세요. 비용을 지불했어요. 코스는 저희처럼 자유 코스도 가능하고 기사님께 추천하는 코스를 물어보고 그대로 움직여도 돼요. 가면서 기사님께 남해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유명한 음식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 차 되게 좋다. 되게 새 차 같다. 여행 중에 혹시나 불편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말하시면 돼요. 네. 남해는 봄에 사람이 많이 오나요? 아무래도 꽃 필 때 좀 겨울 내에 좀 안 못 움직이다가 강양에 다음 마을에 매화축제를 딱 시작으로 네. 꽃이 지잖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구례산수유 그때
그 동시에 남해도 벚꽃과 일체감이에요. 어, 일체 보시네. 그때 이제 다들 꽃바람이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날씨도 좋고. 여기 외국인도 많이 와요? 네. 아, 그래요? 신기하다. 외국인도 이거 택시 투어 해요? 네. 어. 그 우리 외국 나가면 똑같아요. 우리 외국 나간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멸치하고 같이 이제 멸치를 조리해서 같이 쌈을 해 먹고, 그다음에 뭐 갑오징어 잡힐 때 뭐 이렇게 시금치 이렇게 꽃봉우리 꽃대 걸놓으면 그 꽃대하고 같이 초무침을 해 먹고, 그다음에 도다리가 잡힐 때 들에 쑥이 난단 말이에요. 맛있게 도다리 쑥국을 해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멸치가 돼요, 약간. 또 풀버거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 거기 유명하던데요? 뭔 버거? 근데 저는 제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햄버거? 햄버거집인데 무슨 이렇게 수영장 같은 거요? 옛날에 풀장이었어요, 풀장. 그래서 이름을 해서 풀버거로. 근데 막 블로그 후기 보니까 진짜 남해 사람들은 물질 싸가 안 먹는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야? 드시긴 드시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봄에 멸치가 잡힐 때 상추 올라오고. 우리도 1년 내에 멸치 잡으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시기적으로 우리는 이제 5월달 4월 말 5월달 이때 그때 좀 먹고 철이 지나잖아요. 우리도 제일 맛있을 때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설들이 좋아가지고 그 사용 용도의 멸치를 딱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 시켜서 해동해서 먹으면, 아니 우리 참치 마구로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전부 냉동이잖아요. 네. 너무 맛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번 남해 여행은 택시 투어 덕분에 편하게 움직이기도 했고, 남해도 너무 아름다워서 행복한 여행이 되었어요. 비록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푹 쉬다가 돌아왔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서울, 부산, 제주도 등 많이 가봤다면 이제 새로운 곳에도 도전해보세요. 저는 남해를 적극 추천합니다. 얼마 하죠? 네, 이 시기가 이 집에 제일 이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